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9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전 지역이 스모그에 의해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매립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키이우 전체를 뒤덮은 겁니다. 이로 인하여 WHO에서 권고하는 대기질의 30배에 달하는 오염이 발생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창문을 열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브라질 의용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의용군들이 키이우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체르니우의 폭격 영상입니다. 체르니우 도시는 완전히 반파되었습니다. 마리우폴 시내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저격 수량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시가전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시가전은 매우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한층 한층 전부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가전을 뚫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잘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시가전입니다. 본 시가전의 돌입함에 따라서 수많은 저격수들이 건물에 숨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진격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건물을 부시다 보니 잔해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잔해 속에 숨어 있는 저격수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한 버스가 자포리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약 500명의 사람들이 마리우폴을 탈출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드론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요새에 대한 공격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공격 헬기를 통해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옛날 무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프티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마차를 이용하고 있고 2차 세계대전 때 쓰인 DP-28 기관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호송대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 드론에 발각이 되는 바람에 이 보급대는 전멸했습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킨젤로를 발사하여 우크라이나 시설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이는 개전 이래 첫 초음속 미사일 실전 타격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탄약창을 공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러시아로의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러시아를 더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해 압류된 러시아의 기득권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몰도바도 유럽과 전력망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트란스니스트리아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몰도바 내 러시아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진공폭탄이라고도 부르는 열압력 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최초로 KBS와 SBS가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입국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GPS 차단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